전북 익산에서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미륵사지의 첫 모습과 기록들을 살펴보고 1300년 전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. 보도에 정하영 기자입니다. 전북 익산에 있는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진에 담긴 미륵사지 1300년이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이번 특별 전시는 실제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촬영된 사진들로 비록 국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일제 의 시각으로 촬영됐지만 그랬기에 당시 국권을 빼앗긴 대한민국이 직면했던 현실과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. 일제 강점기에 찍힌 익산의 문화재는 일제 선전 도구로 쓰였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흑백 사진 속 모습조차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폐허가 된 미륵사지. 무너진 미륵사지 석탑, 기울어진 당간지주의 옛 모습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모습까지 영영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. 예, 이번 국립익산박물관에서 개최한 전시, 100년 전 사진에 담긴 미륵사지 1300년이라는 전시는 이제 일제강점기 당시 촬영된 미륵사지의 첫 모습입니다. 그리고 조사의 기록도를 살펴보고 지금 1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100년 전 사진을 통해서 1300년 과거로 이제 백제의 그옛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 특별전시는 1부 미륵사지 세상에 드러나다 2부 석탐 무거운 시멘트를 얹다 3부 미륵사지 가까이 보다로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1910년 처음 촬영된 미륵사지와 석탑의 모습부터 1930년대 이후의 모습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. 오늘 3월 28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시인 100년 전 사진 속에 담긴 미륵사지 1300년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거리두기와 사전 관람 예약제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20세기 초 미륵사지의 모습을 통해서 국권을 상실했던 대한민국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하영이었습니다.